제2기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행로 8그일라 9-10황무지 10-마온황무지 11-엔게디황무지 12-바란광야 13-갈멜 14-10황무지 다윗의 도피 행로 가운데 제1기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도피 지역인 아둘람굴에는 다윗 주변에 약 400명 정도가 모였으나 제2기 도피 지역인 그일라부터는 60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행로 제2기에 해당하는 장소는 처음 그일라를 제외하면 모두 황무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라는 쓰라린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사울왕의 눈길을 피해 헤매다가 결국 인적이 드물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무지에서 약 3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유리해야 했습니다. 10황무지, 마온황무지, 엔게디황무지, 10황무지에 있는 하길라 산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아주 먼 바란 광야까지 도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최고 권력자에게 주어질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황무지의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그리고 뼈저린 고독 속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8. 그일라 그일라는 헤브론 북서쪽 14km 지점에 있는 유다 경내의 중요 성읍입니다. 그일라는 요새,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견고한 성체나 방어시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요새이십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다윗은 또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헤레 수풀에 거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하여 곡식을 빼앗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블레셋은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핵심 요새인 그일라까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하면서 지금은 형편이 매우 쇠약하므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추종자들의 불안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다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람의 말에 좌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으며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전리품으로 가축을 얻었으며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일라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백성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으나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고하자 다윗은 사울에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다윗이 들어갔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좋아하였고 급기야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징집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릴라 거민은 전날에 자기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해준 생명의 은인 다윗을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을 받게 되자 순식간에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허망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서둘러 그릴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릴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 라는 뜻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일정한 노정이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위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곳저곳 어디로든지 정처 없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가리켜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겪었고 반역과 배신과 배은의 쓴잔을 맛보며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의 위로를 갈망하는 위대한 신앙을 몸에 익혔습니다. 9. 십 황무지. 십 황무지는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6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온 지방 산간 지역에 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고 유대 중앙 산지의 남쪽에 있던 마을입니다. 십은 히브리어 지프로 용해라는 뜻입니다. 십의 어원은 녹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히브리어 제페트입니다. 하나님은 단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불순물들을 녹이고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릴라를 떠나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그릴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에 위치한 유대 중앙산지의 십 황무지에도 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다윗은 십 황무지 숯불에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가장 약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된다는 말로써 확신과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숨막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던진 이 모든 말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고 천군 만마보다 더욱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십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을 사울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 아라바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당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 두 차례 머문 곳입니다. 그런데 십 사람들은 두 차례 모두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십 성읍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4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그들은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십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할 만큼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탐지하고 다윗을 수색하여 밀고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십 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참으로 절박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지는 시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고 그 결과 그 이름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십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사라졌으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절박한 환난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 마온 황무지. 다윗은 실 황무지에서 8km 정도 떨어진 마온 황무지로 옮겼습니다. 마온은 팔레스타인 중앙 산간지대에 있던 유다지파의 성읍으로 헤브론 남쪽 13km 지점에 자리잡은 매우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마온은 주거, 거주라는 뜻입니다. 주거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은밀한 보호처이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은 산 저편에 있었으므로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다윗도 이제는 사울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6절 하반절에서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을 사자를 통해 듣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기에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멀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절묘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정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는 헤브론에서 동쪽에 있는 샘과 네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해서쪽에 인접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황무지에서 만나는 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너무도 귀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 추적을 당한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 근처의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온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황무지로 갔다가 급히 그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은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사울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고 철저하게 믿은 까닭입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진실함을 보이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뿐인데도 다윗은 그 일조차 마음에 찔렸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 양심은 참으로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복수할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원수 사울은 왕으로 높이고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으로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극히 겸손하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강퍅하고 완악한 마음은 순식간에 누그러졌으며 마침내 사울은 자발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였고 다윗에게 요청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온갖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비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시편 57편 4절에서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엔게디 동굴의 일을 회상하며 지은 시편 141편에서도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형편 속에서도 조급하여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헤어진 후에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은신처였던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요새는 엔게디 남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마사다로 보기도 하는데 다윗이 도피할 때 경유한 곳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2. 바란 광야. 시나이 반도의 동북쪽 지역에 있는 사막이며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속한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피난처였습니다. 바란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위급할 때 은신할 만한 곳이 많았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피신해야 할 굴과 같은 은신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착잡한 심정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다윗이 도피한 지역들 가운데 가장 남쪽으로 다윗은 요새에서 아주 먼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더 기세가 등등하여 다윗을 위협할 것이므로 사울을 피해 아주 먼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말씀으로 환히 밝힌 민족의 등불이요, 국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대선지자였습니다.
주전 1102년에 공식 활동을 시작하여 사울과 다윗 두 왕을 기름 부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 처음 찾은 곳도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마음의 큰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로 영적 아버지인 대선지자 사무엘의 별세 소식에 다윗은 힘이 빠지고 불안하였을 것이며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13. 갈멜.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사울의 살인적인 추적과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몰라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그 중에 갈멜 사람 나발은 다윗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멜은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 전투 후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곳으로 사울이 영웅시 되며 사울의 영향력이 컸던 곳입니다.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11km 지점이고 마온의 북쪽 1.6km 지점으로 포도원, 과수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포도원은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마온의 갈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다윗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추격해오기 때문에 날마다 광야로 도망 다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600여 명으로 불어난 무리를 먹여 살리는 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행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온에 사는 거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은 좋은 날에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의 기업은 마온에서 약 2km 떨어진 갈멜에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년들은 나발로부터 양식은커녕 모욕적인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수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다윗을 주인 사울에게서 떠난 악한 종으로 취급해 수욕하며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욕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발은 평범한, 맛없는 이라는 뜻으로 어리석은 자를 나타낼 때 사용된 말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대로 행사가 악하고 성품이 완고하였고 아내 아비가일은 그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그 상황조차 그를 가리켜 불량한 사람이므로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갈멜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사환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하면서 다윗에 대해 선의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급히 많은 양식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종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렸으며 얼굴을 땅에 대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배은망덕하고 불량한 행동을 죄악이라고 하면서 그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호소하였으며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고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간청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어질고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 원수 갚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비가일은 어질고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 원수 갚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자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이 생명싸개라는 것은 값진 보화나 귀중한 물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그것을 싸개에 잘 싸서 묶어두었던 고대 중근동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생명싸개의 싸개는 다발, 꾸러미, 보자기라는 뜻의 체로르인데 이는 묶다, 싸매다 라는 차라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물처럼 귀하고 특별하게 싸매어 두었으므로 절대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쌓였을 것이요 역시 똑같은 히브리어 차라르의 수동 분사형으로 하나님께 계속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생명 속에 쌓였을 것이요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아주 귀하고 특별한 보물처럼 안전하게 생명의 보자기에 싸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생명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싸기 속에 다윗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실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이후의 모든 도피생활 중에 위험이 닥치는 순간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손으로 나발을 죽이는 일이 다윗에게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도자는 히브리어 나기드로 통치자, 지휘자, 대장이라는 뜻인데 왕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사무엘의 죽음 이래 다윗이 더없이 고독하고 지쳐있을 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말은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힘이 있어 침체했던 신앙의 심지에 불을 붙여 다윗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라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어진 마음씨를 가졌으며 예사에 침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교훈이 집안을 죽음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실로 신앙을 중심하여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믿음의 맛과 멋이 가득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이나 차릴 법한 잔치를 벌여놓고 만취하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계획했던 일과 그 행동을 모두 전해주었고 이것을 듣자 나발은 낙담하여
그 몸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했던 자를 보응하시는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의 요청에 따라 아비가일은 곧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며 아비가일은 남아있는 도피생활 내내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업신여겨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악으로 대감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4. 십황무지. 십황무지는 다윗의 도피 행로 아홉 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6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온 지방 산간 지역에 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고 유대 중앙산지 남쪽에 있던 마을입니다. 다윗은 십황무지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밤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십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겪었던 다윗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비세만을 대동하고 사울과 3,000 군사가 있는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세가 사울을 단번에 처치하겠다고 청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지키지 못한 군장 아브넬에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책망하고 사울에게는 자신을 그만 쫓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울 앞에 겸손히 자신이 벼룩같이 비천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정한 기한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